제가 여기 나온 거는요, 5.18 그걸 좀 찍으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손자들이 공무원 시험 치시는 분이 있나요? 안 그러면 아들, 딸들이 공무원 시험 치고 1점, 2점 차이로 떨어진 것이 있나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5.18 저 작당들의 유공자라 합시고 둔갑시켜서 그를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에서는 광주시에서 부끄럽다 5.18 명단 밝히라, 전라도에서 생긴들 왜 명단 밝히지 않느냐 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가 칠칠 내리도 그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5.18 명단 밝히라, 밝히라. 네, 저들은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죠. 왜냐고요? 아니, 5.18 유공자가 대구에서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2살 대기가 5.18 유공자가 둔갑되고요. 140명인가? 내가 저건 용지를 잊어먹었습니다. 숫자 개념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하셔요. 그 140인가 50명이 유공자였었는데 오늘날 37년이 지난 오늘날 그 유공자가 4,800명이 되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금나라 뚝딱입니까? 이 나라 공무원 시험, 우리나라 기업들 시험들이 금나라 뚝딱이 아닙니다. 왜 금나라 뚝딱으로 그렇게 많은 유전단이 생긴 겁니까? 저는 유공자가 아니고 바로 없습니다. 이 문 정권은 그런 정권입니다. 이 나라를 창탈하기 위해서 저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남한 돈을 원하면 남 침투하라, 남쪽에 결라, 아니 공산당을 창양을 하고 있는 제 우리나라 남쪽에서 대학생들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쪽을 침투하려면 남쪽 방식대로 하라고, 공산당 식으로 하면 절대로 침투할 수 없다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하고 죽었죠. 여러분,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한 남한식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나라의 법치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잠식하였고 언론사에 침투해서 이 나라 언론을 잠식시키기 시작하기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였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이 나라를 침투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독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당시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전라도에 쳐들어가 온 저 게릴라 이북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남쪽도 바로 공산당 되기 일부 직전인데 저 또한 대통령이 그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계엄으로 선포해서 그들을 다 잡아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또한 대통령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정권에서 저 공산당 참여하는 쫄망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저 포천에 있는 문재인 그 비석을 살인마라고 종이로 선망을 쳐서 덮으셔서 계단을 던지고 막 훼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에서 김일 전두